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11월 넷째 주 시흥시장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국내 최초로 열린 2023 WSL 시흥코리아 오픈 국제 서핑 대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4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11개 국가에서 총 118명의 선수가 참가해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대회 결과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일본에서 남녀 롱보드, 숏보드 4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미야자키현과 치바현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서핑연맹 부회장까지 대회에 참관하며 전 세계 서퍼들에게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회 당일엔 한방눈이 내리면서 이색적인 경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선수단이 열전을 펼친 시흥 웨이브파크엔 3일간 1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9일 폐회식에선 뜨거운 경쟁을 겨룬 선수단을 격려하며 시상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시흥시는 다양한 국제대회 유치는 물론 거북섬을 대한민국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하는 데 있어 초석을 다졌습니다.